안녕하세요. 장은호입니다. 해물탕 한번 끓여보겠습니다. 저는 여기 냉동 새우를 샀고요. 요거는 가리비입니다. 냉동 가리비인데요. 냉동 생겨거든요. 요거를 해동시키고요. 또 요거 새우도 이대로 해동을 좀 시키고, 그리고 이제 문어가 있는데요. 이제 문어가 좀 작지만 문어를 넣고 이제 이게 해동이 됐습니다. 이렇게 해동이 되면 여기는 이제 내장도 없이 다 깨끗하게 정리된 것 같아요. 그러면 이렇게 살살 씻어 놓겠습니다. 같이 넣어서 끓일 거기 때문에 여기가 좀 더러워요. 이것도 몇 개만 쓰려고요. 새우는 요렇게 이 부분 있죠. 이 부분에 이 마디 부분에 이렇게 내장 있거든요. 저거 빼주시면 됩니다. 등 부분에 마디에 내장을 빼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깨끗이 씻어주겠습니다. 이 부분 자르고 육수부터 올려놓으시면 좋습니다. 저는 지금 다시마와 멸치를 넣고 육수를 끓이고 있거든요. 육수물에 끓여야지 맛있습니다. 저는 이게 문어인데요. 좀 작은 겁니다. 이거는 낚시에서 잡아온 거를 제가 이제 얻었고요. 그 문어 대신엔 뭐 낙지, 뭐 쭈꾸미, 오징어, 뭐 꽃게, 뭐든지 해물탕에 넣을 수 있는 거 있죠. 뭐 조개, 뭐 홍합 이런 것도 좋아하시면 넣으시면 되고, 필요하신 거 사오셔서 하시면 돼요. 전 여기 작은 거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통째로 하는데요. 여기 내장은요 이렇게 머리를 뒤집어서 잘라주시면 되거든요. 내장은 이렇게만 떼면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. 이거 씻으실 때는 굵은 소금이나 밀가루를 넣고 치대시면 돼요. 이게 밀가루가 세정력이 좋거든요. 설거지도 왜 밀가루로 하면은 잘 씻어지잖아요. 그래서 밀가루를 이렇게 좀 많이 치대겠습니다. 이렇게 한참을 치댄 다음에 헹궈주시고요. 여기서 굵은 소금을 한 번 더 넣고 칠해주시든지 아니면 밀가루를 한 번 더 넣고 칠해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헹구시면 되겠습니다. 이게 물때가 많아요. 물때를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거든요. 냉동을 사셨으면 이렇게 해동해서 씻어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. 콩나물 머리 땋는 거 있죠? 뿌리째. 요거 한 300g 이렇게 머리 따시면 되는데요. 가능하면 좀 굵은 거 사시는 게 좋아요. 곱슬이 콩나물, 일자 콩나물, 굵은 콩나물 이렇게 있습니다. 요거는 그 중에서 일자 콩나물입니다. 무는 국물을 시원하게만 낼 거기 때문에요. 요 정도면 한 150g 정도만 쓰겠습니다. 요렇게. 청양고추거든요. 오늘 쓰는 고춧가루가 좀 맵지 않아서 좀 매콤하게 하려고 했고요. 자, 그리고 대파 한 뿌리. 작은 건 한 뿌리, 큰 거는 한 반 뿌리.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. 이게 이제 숟갓 같은 것도 있으면 쓰면 되는데요. 저는 안 그래도 숟갓 살까, 깻잎 살까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. 숟갓이 좋긴 하지만 더 비싸더라고요. 깻잎이 더 쌌습니다. 양념을 준비하겠습니다. 자, 고춧가루를 듬뿍 한 3스푼 준비했고요. 층간소음 때문에 마늘 찍기 어려울 때는 저는 이렇게 믹서기에 물 조금 넣고 돌리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마늘 다진 것도 많이 넣습니다. 한 3스푼 넣고요. 이렇게 믹서기에 돌린 마늘은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저는 좀 넉넉히 넣습니다. 맛술, 뭐 소주 한 스푼 넣고요. 요거는 없으신 분들은 생략하셔도 됩니다. 이게 조미료 대용으로 넣는 거거든요. 참치 액젓입니다. 이거 없으시 대용으로 그래도 꼭 쓰시고 싶으면 연두, 뭐 조미료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. 자, 이거는 국간장인데요. 국간장을 두 스푼 쓰겠습니다. 시판용 국간장 쓰시면 돼요. 저는 액젓 한 스푼 넣습니다. 고추장을 깎아서 한 스푼만 쓰겠습니다. 고추장 많이 쓰면 텁텁하고요. 고춧가루를 좀 쓰시는 게 시원하고 맛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놔두시면
고춧가루가 이제 불어나거든요. 이렇게 놔두겠습니다. 저는 육수를 이렇게. 그다음 멸치 맛이 좀 걱정되시는 분은 다시마 많이 쓰시면 되고요. 물을 넣고, 무는 얇게 썰었기 때문에 오래 끓이지 않아도 됩니다. 한 5분만 끓여도 됩니다. 자, 이제 지금 한 5분 정도 끓였고요. 이제 육수는 이제 좀 제가 이렇게 좀 남겨놨거든요. 이건 나중에 보시면서 더 넣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은 콩나물을 넣겠습니다. 자, 머리 딴 콩나물은 이렇게 넣어도 비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너무 콩나물도 너무 익히는 것보다는 좀 슬쩍 익히는 게 맛있거든요. 여기 대파를 미리 넣겠습니다. 그리고 청양고추도 위에 장식할 거 몇 개만 남기고요. 나머지는 넣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육수가 좀 부족하면 더 넣으시면 됩니다. 자, 아까 만들어뒀던 양념을 풀어주겠습니다. 조개와 넣겠습니다. 너무 퍽퍽 튀어올라서 불을 좀 낮췄고요. 금방 다 익습니다. 이제 드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간을 맞추고 난 다음에 깻잎이랑 올리겠습니다. 싱거워서 저는 소금으로 마저 간을 조금만 더 했고요. 자, 다 된 것 같습니다. 아주 시원한 맛만 내시려면 고추장 안 넣고 고춧가루만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깻잎을 오늘은 문어가 들어간 해물탕입니다. 뭐든지 다른 재료 사용해서 한번 해물탕 맛있게 한번 끓여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와, 국물이 진해요. 육수를 사용해서 국물이 시원하고 진합니다. 와,